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긴급으로 열렸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결과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7시 정영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내용을 보고받고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우리 공군 전투기 F-15K 4대가 MK-84 폭탄 8발을 태백 필승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정부에서는 방금 발표한 내용처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F-15K를 출동시켜서 폭탄 투하 훈련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F-15K가 몇 대가 MK-84 폭탄을 알아서 한 개 무게가 2,000파운드입니다. 약 대개 한 950km 정도 나가는데 이거를 8발을 우리 저 태백에 있는 필승 사격장에다가 이제 떨어뜨렸거든요. 네. 이것은 한 개가 900km 정도 나가면은 우리가 통상 계산할 때 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한 10m 이상 뚫을 수 있거든요. 네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북한이 만약에 도발하면은 김정은 은거지를 우리가 폭파할 수 있다. 그리고 핵미사 지하에 있는 핵미사 시설도 우리가 파괴할 수 있다는 능력을 우리가 과시한 거라 봐야 되겠습니다. 네. F-15K의 폭탄 투하 훈련뿐만 아니라 우리 현무 미사일 시험 발사도 역시 같이 이루어졌었죠. 오늘 무력 시위에서는요. 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 그랬죠. 동영상을 네. 공개한 거군요. 그 지금 이제 우리 청와대에서 말입니다. 저 좀 안보 문제를 보면서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대화와 동시에 뭐 강력 응징을 한다 그러는데 저런 거 저렇게 하면서 대화하자 그러면 대화하겠어요? 일단 뭐 두 가지 트랙을 같이 가고 가겠다 이렇게 물부를 같이 뭐 사람에 따라 대화 이건 늘 할 수 네.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걸 쓸 때 있고 이거 이걸 쓸 때 있지 동시에 쓰면요 물과 불을 동시에 쓰면 뭐가 됩니까? 네. 이건 전략의 혼란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 그 미국의 트럼프하고 아베는 지금 대화할 때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 네. 정부가 지금 아직도 계속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지금은 대화에 집중할 때 아닙니다. 그리고 네. 지금 우리가 현무 신형에다 800km 날아가는 데서 1톤 이상 탄두를 붙이겠다, 미국하고 협의하겠다 이런 얘기 쭉 하면서 강하게 나갈 땐 그대로 가야지 자꾸 네. 대화를 한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게 됩니다. 이거는 청와대에서 반드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오늘 오후에 나온 입장에 근거로 보면 ICBM급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경고는 하지만 대화의 기조는 크게는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청와대에서 내놓는 반응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미국이나 일본하고 정보 공유가 어떻게 되는지 진짜 지금 코리아 패싱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례로 방사포라고 그랬잖아요. 이틀 전인가 그 토요일날 발사한 내용이요. 때. 네. 그게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곧바로 미군에서 반박을 했거든요. 방사포라고 한 것이 팩트를 고의로 군에서 안보실에서 주도를 했다고 했는데 왜곡하고 국민들한테 알린 거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실에 누가 결정을 했는지 지금 보수정당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끝까지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일촉즉발의 상황일 수도 있는 건데 그 북한에 어떻게 보면은 유엔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 방사포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군의 기강 차원에서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건 뭐 군 책임보다는 저는 청와대 책임, 정의용 안보실장에 있는 안보실 책임을 굉장히 묻고 싶은데요. 지난번 사드 배치 때도 혼선을 많이 갖고 왔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에 보시면은 군인이 누가 있습니까? 청와대는 지금 군 차장. 네. 근데 그분 제가 아는 분입니다. 원스타 네. 출신이고 대북 대화를 주로 했던 그런 분이지 전략통은 아니거든요. 네. 이 지금 보세요. 과거 정부 보게 되면 국정원장이라든지 또는 안보실장 이렇게 해서 군인 출신들이 너무 많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쭉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엄중한 시기고 대통령도 안보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화를 내고 뭘 하시는데 왜 국가안보실을 저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네. 이거는
저 뭐 야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국민들이 따져야 돼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할 때 뭡니까? 국가로 보위하고 네. 평화 통일한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국가 보위하시려면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저희 안보실에서 저만큼 판단을 못한다면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김종봉 실장께서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사실 이 미사일이냐 아니냐 방사포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군의 판단에 절대적으로 의지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에서 300mm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자꾸 이제 자료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면피하기 위해서 그래도 네. 새로 개발한 신형미사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부분을 딱 따가지고 청와대가 발표를 한 것이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책임을 이제 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요. SNS에 정부의 대응 기조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권 출범 이후에 북측의 태도를 보면 핵미사일 개발 도발이 막바지에 와 있는데 한가롭게 대북 평화 구걸만 하고 있다.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대북 평화 구걸하는 유화 정책을 국제 정세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정은 부장께서 어떻게 투 트랙을 같이 가느냐. 대화면 대화. 강경책이면 강경책 하나만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저 뭐 사람들 만나보면 많은 얘기를 듣는데 어제 말고 그저께 북한에서 한 비행기가 떠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네. 여객기 항로가 아닙니다. 네. 이게 뭘까요? 아무도 해석은 무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국정원 정도쯤 되게 되면 휴멘트가 있어 해석이 되는지 모르지만 네. 레이더만 보는 사람은 해석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면 지금 중국이 인도하고 전투 비슷한 거 하다가 부탄 지역에서 끝내버렸죠. 네. 왜 그러면 북한 군부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알아요. 아하. 핵도 어떻게 보면 원형이 거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은 뭘 제일 잘합니까? 뭘 제일 잘합니까? 대화? 대화요? 대화는 잘했나요? 대한민국 국정원의 가장 장점은 뭔가 하면 휴민트였습니다. 네. 제가 하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던 중국 대사 한 분이 중국에 가서 한번 처벌받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그 김정일하고 후진타오가 회담할 때 네네. 그 동시통역했던 중국 장교가 네. 한번 좌천된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손을 댄 겁니다. 아하. 그만큼 우리가 휴민트가 센데 그 휴민트 기능을 포기하고 어떻게 남북 대화로 가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보부가 할 건 국정원이 할 거는 각각 4개국 정보부가 갖고 있는 그 기능을 통합해서 네. 남북 통일로 가는 방향을 만들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기회를 놓칩니다. 알겠습니다. 아, 얘기가 지금 깊이 들어가서 미사일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발사했던 미사일 조금 전에 그 청와대의 이 대응 방향 그리고 대응 속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미사일 발사를 8분 정도 늦게 인지를 했다. 그리고 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소집을 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하지를 않고 상임위 소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계가 좀 낮은 단계 아닙니까? 이재명 처장.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지 않게 보았다. 청와대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뭐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하고 너무 대응이 달랐기 때문에 사실은 네.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일본은 아베 총리가 바로 6시 23분에 바로 첫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바로 언론을 상대로요. 그래서 국내 생명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아베 총리가 직접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보장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위기를 더 위기로 극대화시키지 않겠다 지금 네.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나왔던 대화 내용인데요. 결국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도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지 않겠다 이런 이제 측면이 분명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미 청와대에서는 사실은 북한 자체가 북핵 문제는 북한과 우리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대화할 문제지 한국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선을 걸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도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거죠. 네. 지난번에 레드라인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오히려 굉장히 큰 곤혹스러운 점을 당했었고 그래서 마땅한 지금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일본보다 왜 자꾸 이렇게 늦느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보다 7분 늦게 보도는 7분 늦게 됐지만 인지는 8분이나 늦게 인지를 했거든요. 자, 이
자꾸 늦어지는, 일본보다 늦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정보력에, 어떤 시스템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같진 않고요. 네. 어저께 새벽, 오늘 새벽 2시부터, 네. 새벽 2시부터 북한 내부에 동향이 좀 수상하다. 네. 그래서 벌써 그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대기 상태에 있다가, 5시 50분에 미사일을 쏘면서 바로 알았죠. 한 뭐 10초 정도 이내에 벌써 우리가 레이더에 걸리기 때문에 네. 그때 알았습니다. 알기는 뭐 5시 57분에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마도 우리는 그 군의 보고 그 라인을 다 거치고 청와대 거쳐서 안보실장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그때에서 언론에 공개해 이런 게 우리 또 관행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한 다음에 언론에 공개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뉴스를 보다가 NHK를 인용해서 우리 국내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해서 먼저 알았고 네. 합참에서 한참 있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딱 섭섭하기도 하고 아하. 앞으로는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네. 군에서 알면은 대통령한테 뭐 보고가 뭐 되든가 안 돼 상관없이 일단은 뭐 이 언론사에 알려가지고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시스템이 무척 빨랐습니다. 도대체 뭔지 살펴봤더니요. 일본은 J-ALERT이라는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핸드폰으로 이 경고 문자 메시지를 일제히 일본 전 국민들이 받았다고 하는데 화면에 지금 나오는 저 문자 메시지입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긴급 대피하라라는 내용까지도 포함된 문자였고요. 실제로 대피를 하는 일본 국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시스템, 방금 말씀하신 보고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이 사안을 더 엄중하게 보지 않고 있는 청와대의 입장일 수도 있고 이런 재난 알림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지금 우리 NSC를 하면서 어떤 장관이 오시는지 모르는데 과거에 국민의 안전처 장관 역할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네. 우리 뭐 홍수 졌을 때 문자 빨리 안 줬다고 막 신문에 나잖아요. 네. 사실은 이번에도 지난 8월 15일 날 그 민방위 훈련을 했지만 15일 날 했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일본이 그걸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북한이 뭘 할 때 우리는 전혀 안 하고 형식적으로만 하는데 울려야죠. 그래서 NSC에 경찰 관계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소방방재청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그 행정안전부 네. 들어가서 같이 움직여. 이 시스템이 같이 가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안 된다. 저는 NSC 회의에서 대통령이 뭐 뒤늦게 참가하셨던데 뭘 논의하는지. 네. 보고체제만 논의하는지. 네. 국민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보고했다 안 해갖고 맨날 싸워갖고 뭐 어쩔 겁니까?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무척이나 더웠던 올 여름 초 폭염주의보 경보 문자 메시지가 심심치 않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북한이 탄도미사일, 그것도 위력적인 다탄도일 수도 있는 그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언론에서 보도되기 전까지 어느 국민들도 북한의 미사일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J-ALERT을 통해서 문자메시지를 모두 받고 심지어 대피까지 했습니다. 이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자, 김종봉 부장, 그리고, 김종봉 실장님, 그리고 이정훈 부장, 두 분 이야기는 오늘, 아니,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돼. 죄송합니다. 자,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